안녕하세요, 무사시로입니다. 오늘 언박싱 할게 하나 있어요. 좀 큰 놈입니다. 자, 이놈이 저 다음 이벤트 킷인데요, PG 엑시아입니다. 그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반다이몰에서 좀 세일할 때 샀다고 했죠. 저도 지금 처음 뜯는 거거든요. 묵혀놓으려고 했었는데 묵혀놨다가 이제 이걸 나중에 언박싱하고 이벤트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검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뭐 불량률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구매 확정을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구매 확정하고 하기 전에 이제 부품 검수를 해야죠, 이런 거는. 그래서 불량 있으면은 교환받고 해야 되니까 지금 조금 미리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데칼 스티커 데칼이네. 아이, 스티커 데칼, 스티커구나. 이거는 이제 이것도 스티커 은박실.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 많아서 이 검수하는 건 꽤 걸릴 것 같아요. 검수하는 거는 이제 저 혼자 할게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같이 볼까요? 설명서. 매뉴얼이 뭐 이렇게. 피지는 매뉴얼도 두껍죠, 당연히. 자, 이렇게. 이거 뭐 라이팅 모델은 아니라서 그렇게 조립 자체는 어렵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라이팅 모델이 아니면. 라이팅 모델은 이제 배선 하는 게 조금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 킷의 최고 단점이 이제 다 좋은데 그 발이 너무 작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 서 있는 것도 약간 불안하게 서 있고, 서긴 잘 서는데 보기에도 조금 불안불안하게 생긴 것 같던데, 보니까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발이 작죠. 애니에서도 원작에서도 이렇게 작았나? 네, 완성되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될 거고. 네, 데칼 부치는 매뉴얼이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레스탈 빙. 이 부분이 허벅지 부분이고. 자, 뭐 빠진 거 없나만 좀 빠르게 볼게요. 아, 클리어 파츠. 칼 같은데, 이거는 칼 부분 같은데. 그 사출색이 완전 흰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빛이 살짝 도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아, 빔샤벨이고. 빔샤벨이 접착식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거는 숏쇼드 롱소드. 사출색 이쁘다. 약간 퍼플빛 나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GN 드라이브 부분이랑 뿔, 머리 같은데, 여기 이제 GN 드라이브 같고. 요거는 이제 GN 소드 같은데, 칼 있죠, 칼? GN 소드 같아요. 방패 부분, 방패가 있나? 아, 칼 이렇게 접히는 그런 부분인가? 자, 프레임. 아, 이 실린더 기믹이 있는 거 보니까 발바닥인 것 같네요. 네, 발바닥 맞네요.
자, 요것도 클리어 부품 파일럿 이렇게 들어있고, 마찬가지 프레임 부품입니다. 프레임 디테일 상당히 괜찮네요. 6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들을 약간 분할 도색 하기가 좋죠. 디테일도 좋고 분할선도 확실하고 크기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 도색도 좀 신경 써줄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우, 야, 이 클레이 약간 스모크 클리어인데 디테일이 상당하네요. 이거 저기 GN 드라이브 뒷부분에 발광하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쁘네. 고관절인 것 같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야, 프레임 디테일 쩐다. 그 우주세계의 기체들만 피지가 프레임이 이쁠 줄 알았더니 엑시아도 괜찮네요, 프레임이. 그 역시 피지는 프레임 보는 맛도 있죠. 자, 요거는 스탠드 부분인 것 같고, 스탠드 크죠, 딱 그죠. 스탠드도 잘 만들어 놔가지고 이 색칠은 이쁠 것 같아요. 분할 도색해서. 이게 진짜 스탠드지. 크다. 손바닥 3개 정도 들어가겠는데. 자, 요거는 코팅 파츠죠. 코팅되어 있는 그 지앤소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 색깔도 괜찮네. 크롬으로 도색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 네. 색분할 보석. 이거 보라색인데 연보라색이고, 약간 조금 파스텔 톤 띠는 보라색인 것 같아요. 이 노란색도 진한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파스텔 톤이네. 이 런너 자체가 다 파스텔 톤이네. 런너 색깔 되게 이쁘다. 그래서 가조립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는구나. 이게 이제 LED로 특별하게 빛나는 부분인데, LED 기믹이 없는 거라서 아깝네요, 그죠? 이 되게 특수한 런너라고 하던데. 대충 훑어봤는데 특별히 부러지거나 누락된 런너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네, 품질 상태는 괜찮네요. 뽑기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킷은 이벤트로 만들어서 드릴 건데요, 지금 어느 시점에서 요거를 해야 될지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차 이벤트로 해야 될지 4차 이벤트로 해야 될지, 좀 이게 피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구독자 수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미끼 상품이거든요, 이를테면. 근데 이제 미끼를 아무 때나 던지면 안 되죠. 좀 좋은 타이밍에 던져야 되는데, 구독자 수가 지금 거의 200명 가까이 계속 이제 쭉쭉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나이팅게일이 완성이 되면은 조금 더 구독자가 많이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완성 직전에 그 모건 카페에 한번 홍보를 할 거니까 그때 한 몇십 명 들어오지 않겠어요? 예, 구독자분 많이 늘어나면 서로 좋죠. 자, 그래서 2,300명 갖고 피지를 시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구독자를 모아서 이 피지 이벤트를 시작해야 될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머지않은 시간에 하게 될 거니까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오늘 피지 엑시아 오픈박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